안녕하세요, 모던즈부입니다. 욕실은 가끔 락스 청소를 하기도 하지만 샤워하는 김에 청소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준비물이 너무 많지 않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제, 베이킹소다, 수세미, 브러쉬 등 청소 한번 하려면 꺼내야 하는 용품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청소를 하고 나서도 이 용품들을 다시 물기를 말려서 어딘가에 수납하고 공중부양시키고 이런 것들이 꽤 번거로웠어요. 그런데 신박한 수세미가 나왔지 뭐예요? 수세미 자체에 세제와 베이킹소다가 다 묻혀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세제가 필요 없이 이 수세미에 물만 묻혀서 닦아주면 되는 거죠. 이거 광고 아니고요. 제가 진짜 제돈 주고 사용하다가 너무 좋아서 추천하는 살림템이에요. 기존에 사용하던 청소용품과 수세미 한 장, 차이 느껴지시나요? 간단한 청소만 하려고 해도 꺼내던 아이들이에요.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수세미, 각종 브러쉬들. 개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관리도 힘들었어요. 신경 쓴다고 하는데도 머리카락이 끼어 있네요. 공중부양 못 시킨 변기솔 받침은 안구 테러 수준이에요. 이 수세미를 만나고는 다른 청소용품이 필요 없어졌어요.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변기솔을 대신할 스텐집게 하나면 충분해요. 초록 수세미처럼 생겼죠? 그런데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워요. 이게 한 장인데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반장으로 잘라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는 다시 반으로 잘라줘요. 욕실 청소 시작하기 전에 청소 상태 잠깐만 볼게요. 미니멀 라이프 시작하고 욕실 용품이 많이 줄어서 이제는 꽤 간소하죠? 자주 청소한다고 하는데도 수전과 도기에는 물때와 얼룩이 눈에 띄네요. 이렇게 청소가 필요할 때마다 청소용품 다 꺼내기는 진짜 귀찮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더 미루게 되기도 하고요. 살림은 장비빨? 간편하게 청소해요. 같이 청소하실래요? 준비해놓은 수세미를 물에 살짝 적셔줘요. 이때 물을 너무 많이 묻히면 세제가 씻겨져 버리니까 살짝만 묻혀주세요. 선반 위 물건들은 이동시켜주고요. 깨끗한 수세미로 칫솔꽂이를 제일 먼저 닦아줍니다. 보라 거품 보이시죠? 거품 대박! 물기 있던 곳이라 수세미 속 세제가 녹아서 거품을 끝내줘요. 이런 곳 얼룩 때문에 간단히 청소하고 싶은데 청소용품 다 꺼내면 일 커지니까 우리 그동안 못본 척했던 거잖아요. 그쵸?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거품이 사그라들 땐 물을 살짝 추가해줘요. 세면대 수전만 깨끗해도 청소한 것 같잖아요. 손님 오는데 시간 없을 땐 뭐다? 수전만 닦으면 된다. 바디 클렌저 대신 요새 비누 사용하는데 노란 비눗물이 조금 거슬려요. 이 반달 모양 유리 선반은 왜꼭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샤워할 때 고인 물 때문에 항상 지저분해요. 욕실 청소에는 세제와 베이킹소다가 최고인데 딱 그게 들어가 있는 수세미라니 진짜 극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결벽증 조금 있는 청소 좋아하는 주부가 추천하니까 한번 써보세요. 광고도 아닌데 저 왜 이렇게 적극적이죠? 우리 구독자님들 편하게 청소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까 잘라둔 4분의 1 조각에 물 묻혀주세요. 사용하던 수세미에 포개주면 더 풍성한 거품이 생겨요. 팔 아픈 욕조 청소도 진짜 쉽게 되더라고요. 베이킹소다가 함유되어 있어서 충분히 헹궈줘야 해요. 다 닦이지 않으면 말랐을 때 하얀 얼룩이 생겨요. 타일도 수세미로 닦아주고 마지막에는 배수구도 보라 수세미로 닦아줍니다. 청소용 수세미도 여기 닦고 나면 다시 쓰기 찝찝한데 이건 버릴 거니까 마지막 거품까지 짜서 야무지게 닦아줘요. 사실 이수쌤이 만나기 전까지 이곳은 촬영 불가였어요. 근데 이걸로 욕실 청소 시작하면서 꼬박꼬박 닦아주니까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저의 욕실 쓰레기통이에요. 집게고리랑 버릴 지퍼백. 수세미가 일회용이니까 알뜰하게 끝까지 사용하고 버려줘요. 아직도 4분의 1 조각 남았죠? 이걸로 변기 청소해요. 보라색 거품이 어마어마해요. 세제향도 전혀 없어서 머리 아플 일도 없어요. 스텐 집게예요. 여기에 수세미를 접어서 끼워주세요. 이걸로 변기 안쪽도 청소해요. 어렴풋이 보랏물 보이시죠? 세정력이 일반 둥근 브러쉬보다 좋은 것 같아요.
역시나 이쑤세미도 사용 후 버려줍니다. 집게는 변기 옆쪽에 공중부양 시켜줬어요. 영상으로 찍으니 좀 오래 걸린 듯 하지만 평소에는 3분 정도면 청소가 끝나는 것 같아요. 수전도 삐까뻔쩍해지고 물때대마왕 욕조도 매끈매끈해졌어요. 수건거리에 건조 중인 욕실용품만 말려서 제자리에 놓아주면 청소 끝!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세요.